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업의 세무 중 판매 장려금의 비용 처리, 판매 장려금의 허용 범위 및 회계 처리, 판매 장려금의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장려금에 관해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에 보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 장려금 및 판매 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 비용이라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법상 판매 장려금의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 조건 충족 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판매 비용, 부대 비용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판매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판매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입니다. 거래 상대자의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 장려금 등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 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에는 상품권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판매 장려금을 금전이 아닌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두 번째로 판매 장려금을 가맹점에 대한 매출 채권과 상계 시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를 매출 애누리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정상 거래로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이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 애누리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수익 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경품 제공 시 비용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중 판매 부대 비용의 범위에 보면 판매 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이라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판매 장려금은 실무상 유통업에서 자주 발생하며 프랜차이즈 업도 물류 유통을 주요 매출로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상 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